충남도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홍성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 김태흠 충남지사는 어제 오전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열린 산불대책회의에서 홍성 산불로 산림과 주민 피해가 큰 만큼 중앙대책본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피해와 공공시설 복구비, 건강보험료 등 간접비용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